행복이란 게 실체가 없는 거란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단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가 행복했구나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섬에서는 법이 단 한 줄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기억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다. 맞아요. 그게 다예요. 우리는 그것만으로 살아도 충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햇살이 참 좋은 봄날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선한 내용의 매력적인 소설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창훈 작가님이 쓰신 연작소설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라는 책인데요. 제가 처음에 책 제목을 봤을 때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 이거 굉장히 슬픈 나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뜻이더라고요. 행복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굳이 행복을 쫓아가거나 행복을 꿈꾸며 살지 않았는데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보고 싶은 이 나라는요. 아주 작은 섬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나라처럼 보이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어떻게 섬마을이 생기게 됐는지부터 시작되는 책이에요. 두껍지 않은 소설책이긴 하지만 책을 펴면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부터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그 나라로 간 사람들. 어제 완성한 막루가 오늘 아침 풍랑에 넘어졌습니다. 이곳 바람은 가히 살인적입니다. 소대장이 사령부로 보낸 첫 번째 전문이었다. 측량사와 40명의 소대원이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섬으로 온 이유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국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는 병사들에게 장기 주둔이 가능한지 시험하라고 명령했고 측량사에게는 섬의 크기와 높이, 각 지형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들이 오기 전까지 섬은 수만 년 동안 무인도였다. 파도가 진지 안까지 쳐올라와 모든 병사가 푹 젖은 채 잠을 자야 합니다. 이곳 파도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두 번째 전문이었다. 섬의 좌우로 급한 해류가 흘렀고 거센 바람과 만나 걸핏하면 풍랑이 일었다. 병사들은 부서진 진지와 막사를 다시 만들고 길을 보수하느라 날마다 초주검이 되었다. 측량사는 그동안 산을 측량했다. 산은 높았고 꼭대기에 커다란 분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었다. 이런 곳에도 꽃이 피는구나. 그는 꽃을 만지며 생각했다. 젖은 쌀을 말렸더니 갈매기가 달려들어 먹어치웠습니다. 어찌나 사나운지 전투라도 치러야 할 형편입니다. 이곳 갈매기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세 번째 전문이었다. 측량사는 벼랑과 갯바위를 측량했다. 바다는 푸르고 맑았다. 항구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한 바가지 떠다 끓이면 푸른 사파이어가 남을 듯했다. 때를 지어 날아오는 물새는 바다 때문에 더욱 하얗게 보였다. 병사 하나가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돌멩이를 쌓아두고 자신의 무덤이라고 우기더니 오늘은 이상한 노래를 종일 불렀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어서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이곳의 외로움은 가히 살인적입니다. 네 번째 전문도 이랬다. 측량사는 늪지대를 측량했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다. 막사 근처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밤하늘에 은하수가 흘러가고 있었다. 너무 맑고 또렷해서 빗자루질이라도 하면 후드득 별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는 어렸을 때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측량사가 되고 말았다. 별자리 대신 건물 지을 언덕의 길이와 넓이를 계산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포클레인과 트럭과 차감기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했다. 그는 오래도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갈수록 별은 많아지고 밝아졌다.
별이 반짝이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병사들의 집단 전역 요구에 깜짝 놀란 사령부는 귀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배가 도착했다. 짐을 챙겨든 병사들은 시합하듯 서둘러 올라탔다. 측량사가 소대장에게 말했다. 나는 남겠습니다. 무슨 말이오? 나는 당신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어.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소대장은 급히 마지막 전문을 쳤다. 측량사가 남겠답니다. 그를 두고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사령부는 곧바로 허락했다. 국가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게 이득이었다. 그렇게 해서 섬에는 측량사 한 명만 남게 되었다. 측량사는 이제 측량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진지에 부서진 물건을 섬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괭이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었다. 라디오는 분해되어 귀이개와 손톱 청소기가 되고 소대원이 버리고 간 실탄 박스는 화분이 되었다. 어느 날 밤 풍랑이 일었다. 다음 날 아침 측량사는 배의 잔해 사이에서 쓰러져 있는 사내를 발견했다. 사내는 본토 출신 선원이었다. 둘은 친구이자 같은 주민이 되었다. 선원은 측량사의 노트에 끼워져 있던 클립을 구부려 낚싯바늘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밧줄을 풀어 가늘고 튼튼하게 실을 꼬았다. 바늘에 조갯살을 끼워 던지자 커다란 민어가 물었다. 수영도 낚시하는 법도 몰랐던 측량사는 그게 신기했다. 선원은 그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어 달 뒤, 이번에는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명정을 타고 표류해 왔다. 측량사는 그들에게 꽃이 피어있는 분지와 늪지대와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여주었다. 구조선이 왔을 때 8명만 돌아가고 7명은 남았다. 그들도 주민이 되었다. 사람이 늘자 집과 낚시 채비도 늘었다. 밭을 더 만들고 늪지 근처에 우물도 팠다. 마을까지 이어지는 수로를 만든 것도 그때였다. 강한 해류에 풍랑이 잦다 보니 조난해 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다. 3년이 지나자 주민은 20명으로 늘어났다. 어느 날 가장 최근에 조난을 당했던 원주민 사내가 말했다. 남서쪽 저만큼에 내가 살던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주민들은 회의를 했다. 원하는 사람은 살게 하자는 말 한마디에 동의했기 때문에 회의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산에서 가장 큰 삼나무를 베어왔다. 그것을 켜고 이어 배를 만들었다. 군용 천막은 튼튼해서 돛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원주민 사내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마을 처녀들까지 데리고 돌아왔다. 측량사가 주었던 측량용 망원경을 닭과 염소와 바꾸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몇몇 남자는 처녀들과 결혼을 했다. 닭은 알을 까고 염소는 새끼를 낳고 사람은 아기를 낳았다. 마을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던 어선과 화물선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들은 물과 신선한 채소를 원했다. 주민들은 그것을 주고 필요한 물건을 받았다. 본토에 있는 가족을 불러오거나 친구를 초청하기도 해서 사람이 점점 더 늘었다. 측량사가 섬에 남은 지 10년째가 되자 주민은 80명으로 불어났다. 어린아이가 늘어 학교를 지었다. 사람이 많다 보니 글자와 셈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나왔다. 약초를 찧어 약을 만드는 노파도, 그물을 유난히 촘촘하게 만드는 사람도, 국수를 잘 만드는 여인도 있었다. 그렇다고 사람 많은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의견도 달랐다. 새벽잠 없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나무랐다. 한 달 동안 계란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생겼고, 이웃집에서 너무 많은 물을 써버린 탓에 자신의 수로가 말랐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나왔다. 큰 도시에서 살다 왔다는 사내가 말했다. 이제는 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란 게 무언가? 누군가 물었다.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약속과 같은 거라고 그는 대답했다. 약속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면 되지 않소.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 만들어 놓자는 거요. 내가 살았던 곳에는 법이 2만 3천 개가 있었어요. 다른 산에도 끼어들었다. 내가 살았던 나라에서는 화장실 사용 시간에 관한 법도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니 몇 개쯤은 있어도 나쁠 것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만듭시다. 측량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적어갔다. 자주 보는 사이니 인사는 아침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하자가 첫 번째 의견이었다.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게 법인가?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배를 사용하고 나서 뒷정리를 안한 사람에게는 마을 청소를 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아직까지 셈법을 못 깨우친 아이는 차라리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자. 땅을 경작할 때 게으름 피우는 사람에게는 장작 10단을 해오게 하자. 한낮에 낮잠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한꺼번에 자자는 의견이 더 나왔다. 적다 보니 너무 많아졌다. 측량사가 말했다. 법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기 쉬우니 딱 하나만 합시다. 사람들은 법이든 무엇든 헷갈리는 것은 싫었기에 그러자고 동의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다. 모두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말했기에 법은 다시 수십 개가 되어버렸다. 하나만 만들기 위해 모두 끙끙대고 있을 때 누군가 말했다. 우리의 삶은 바다에 의해 정해집니다. 남풍이 불면 비가 오고 동풍이 불면 파도가 거세지지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서풍이 불면 파도가 자고 북풍은 밤하늘에 별을 뜨게 하고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밀물이 들면 밭을 갈고 쌀물이 나면 가재와 게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 그게 어떻다는 거요? 누군가 대꾸했다. 바다가 우리의 법을 알려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바다가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소. 생각해보면 좋은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주민들은 바다에 대해서 궁리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씩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다. 푸르다, 짜다, 깊다, 파도가 친다 정도의 특징밖에 알수 없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여러 날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비가 내렸고 파도가 솟구치다가 잦아들었다. 깊은 관심은 끝내 해결책을 찾아내는 법이다. 바다를 바라보던 어린 주민 하나가 문득 손뼉을 쳤다. 아이가 말했다. 바다의 특징은 잔잔하거나 파도가 치거나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제는 한팔 정도의 파도가 쳤는데 모두 그 높이였어요. 어제는 가문비나무 높이만큼 치솟았는데 모든 파도가 그랬어요. 오늘은 보다시피 똑같이 잔잔해요. 과연 그렇군. 모여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처럼 하면 되겠군. 드디어 그들은 법을 만들었다. 법은 이랬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다. 그들은 그 법으로 살았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았기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았다. 그들은 그 법이 마음에 들었다. 아침에 만나면 서로 손을 뻗어 어깨에 대는 것으로 인사를 했다. 그 인사는 저는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었다. 아무도 법을 더 만들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생선을 잡고 열매를 주워 말렸다. 어느 날 국가가 보낸 배가 섬으로 찾아왔다. 선장이 말했다. 이곳에서 곧 화산활동이 시작됩니다. 지진과 해일도 일어날 겁니다. 늘 국민의 안녕을 걱정하시는 우리 지도자께서 여러분을 속히 모셔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민들은 회의를 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난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챙겨 배에 올랐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집과 밭과 우물과 학교가 텅빈채 남겨졌다. 사람들은 갑판에 서서 남아있는 그들의 자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천천히 멀어졌다.
배는 사흘 만에 본토에 닿았다. 항구에는 많은 사람이 마중 나와 있었다. 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고 예쁘게 치장한 소녀들이 꽃다발을 전했으며 시장이 나와 악수하고 포옹을 했다. 주민들은 의아했다. 환영식이 끝나자 관리가 그들을 중앙청사로 데려갔다. 관리가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영토의 끝을 지키며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 국가는 넓은 해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질학자 말에 의하면 맞물린 두 지각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산 활동이 끝날 때까지 본국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다음에는 고위 관리가 나왔다. 그는 관리가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사진 기자들이 다시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나왔다. 지도자도 관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사진 찍는 기자들은 훨씬 더 많았다. 지도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전 세계의 전문으로 보내게 했다. 그 전문에는 지도자와 손잡고 있는 주민들과 섬 사진, 섬을 포함한 지도가 들어있었다. 국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나라에는 세세한 내용까지 보내게 했다. 다음 날 관리는 주민들을 데리고 산업 시찰을 갔다. 그들은 커다란 굴뚝과 어마어마한 용광로, 끝이 보이지 않는 벨트 컨베이어, 개미처럼 붙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제철소, 자동차 공장, 비료 공장, 화학 공장 순서로 다녔다. 공장을 옮겨갈 때마다 그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불편했다. 한 사람이 참다 못해 이렇게 외쳤다. 정말 대단하오. 하지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관리가 대답했다. 발전된 고국의 모습을 보시는 게 기쁘지 않나요? 커다란 공장과 아무 말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보신 자동차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개발한 혁신 기술이죠. 외국에서는 모두 부러워합니다. 기계가 기계 만드는 것을 왜 부러워하는 거죠? 공장이 싫다면 이번에는 새로 단장한 축구 경기장을 구경하시죠.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공놀이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우리를 놔주시오. 이 짓을 계속하다가는 죽을 것만 같소. 관리는 난감한 얼굴을 했다. 그의 업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비어있는 학교로 안내되었다. 그들은 마당 한쪽에 닭장과 염소막을 만들고 몇 개의 교실을 방으로 꾸몄다. 그곳으로 방송기자나 신문기자가 찾아왔다. 국민들이 아주 먼 섬에서 온 그들을 궁금해하기 때문이었다. 기자들은 이름과 나이를 묻고 사진을 찍어갔다. 주민들은 묻는 대로 답하고 요구하는 자세를 취해주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거부했다. 우리는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 왔어. 이곳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멀었고 나무는 주인이 있어서 함부로 열매를 딸 수 없었다. 밭을 만들어 감자를 심는다고 해도 그걸 캐려면 몇 달이 걸렸다. 그들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일은 많았다. 가장 먼저 측량사가 쓰레기 치우는 곳에 취직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 매립지로 옮기는 일이었다.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던 회사 사장은 몇 사람을 더 원했다. 그 덕에 상당히 많은 주민이 그 회사 직원이 되었다. 쓰레기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기에 실직할 염려도 없었다. 밭을 보러 들어간 사람은 빵을 굽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환자 목욕시키기, 가로수 정비, 심부름 같은 일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숙소가 생긴 사람들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았다. 월급을 받으면 저금을 했다. 음식 재료 사는 것 외에는 돈 쓸 곳이 없었다. 그 중에는 돈이라는 것을 처음 만져본 사람도 있었다. 휴일이면 모두 학교로 모여들었다. 서로 손을 뻗어 인사 나눈 다음 간단한 점심거리를 만들어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널찍한 언덕이 있고 멀리 바다가 보였다. 그들은 두고 온 섬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배가 고프면 점심을 먹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휴일에는 쇼핑도 다니고 파티장에도 좀 다니지 그러세요. 종종 찾아오는 신문기자가 말했다. 그것을 하면 어떤데요? 주민 중 한 명이 물었다. 즐겁고 만족스럽죠. 지금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죠? 기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얼굴을 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물고기나 새도 활동을 하고 나면 쉬죠. 물었던 이가 대답했다. 남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휴일이면 쉬는 것답게 쉬어야죠. 이보다 어떻게 더 잘 쉴 수가 있죠? 기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주민들이 무언가를 몰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가는 척하고 약간 떨어진 숲으로 들어간 다음 카메라를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두고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어떤 행위를 기다렸다. 그러나 기자의 노력은 숲으로 들어갔다. 주민들은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이야기하며 그냥 있었다. 어느 날은 법학자가 찾아왔다. 법학자가 물었다. 그 섬의 법이 단 한 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단 한 줄의 법만으로 살 수 있는지 아주 흥미롭군요. 본토의 법은 음식을 훔쳐 먹은 사람은 음식값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 배고파 찾아오면 나누어 먹죠. 다들 대답을 했기에 마치 합창을 하는 것 같았다. 좋습니다. 개가 남의 집 정원을 망쳐놓으면 사흘 안에 말끔하게 보수해주는 게 이곳의 법입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를 야단친 다음 쓰다듬어줍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답을 했다. 이번엔 다른 곳을 여쭤보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웃 간에 분쟁이 나면 국가가 나서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조정을 하나요?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설마 사소한 다툼마저 없다고는 안 하시겠죠? 법학자의 물음에 측량사가 답을 했다. 흥분은 결국 가라앉기 마련이죠. 거센 풍랑도 언젠가는 가라앉듯 말입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법학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게 다 주민 수가 적어서 가능할 겁니다. 이곳 본토의 도시처럼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생각도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금보다 주민 수가 더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네, 오늘 책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토에 돌아온 주민들이 다시 섬으로 돌아갔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참 궁금한데요. 제일 처음 그 나라로 간 사람들을 좀 읽어드렸고요. 앞으로 다섯 가지 이야기들이 연작이 되어서 쭉 이어지는 재밌는 내용입니다. 행복이 과연 어떤 걸까? 난 정말 행복을 향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아등바등되며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 정말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설책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재밌네요. 비록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요. 앞부분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더 좋은 책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바다의 마음을 닮은 소설". 행복이라는 말조차 없는 나라라니. 도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도시락 싸들고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곳은 법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을 가두거나 행복이라는 말의 허구에 매달려 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없겠지. 이 소설은 사랑이라고 말해야 사랑을 감지하고 행복이라고 말해야 행복을 느끼는 우리 시대를 아프게 풍자하고 있다. 지금 이곳에서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묻는 책이다.